네, 지난 추석 연휴에 붉은 불개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. 국내에 유입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도 당국에선 사전에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도 안 했습니다. 동식물을 망라한 외래 생물의 습격, 우린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?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의 박원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지난 7월 청와대 행사에 불청객이 날아들었습니다. 이거 우리 게 아니죠. 아니, 그래도 지금 예, 중국 남방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해롭습니다. 대통령 옷에부터 떤 날벌레는 중국에서 반이로 불리는 생태계 교란 생물 꽃매미로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와 농작물을 말려 죽입니다. 한국에는 외래 생물 2,200여 종이 사는데 꽃매미처럼 퇴치 대상인 생태계 교란종은 잘 알려진 황소개구리, 베스, 뉴트리아 등 20종입니다. 이렇게 수치로 정리해 얘기하면 국가적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. 살인물고기로 불리는 피라냐, 잘 아실 겁니다. 이미 국내로 들어온 생태계 교란종과 달리 피라냐처럼 토종 생태계로 유입되면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위해 우려종으로 분류됩니다. 지금까지 127종이 지정됐는데 정부 홈페이지 위해 우려종 명단엔 98종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. 게다가 한국어 이름을 적어놓은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피라냐는 한국어 이름은 없이 파이구 센트러스 나트릴이라는 학명을 크게 적어놨는데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뭐 하나요? 일반 시민이 알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추석 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문제의 붉은 불개미는 부처 간 엇박자 탓에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조차 안 됐습니다. 정부는 2014년 요주의 외래 생물 대비를 강화하겠다며 관리 계획을 시행했습니다. 생태계 교란종과 위해 우려종을 더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계획 만료를 1년 앞둔 현재 생태계 교란종 추가 지정 이행률은 20%에 불과합니다. 관리 대상 숫자 등에서 일본의 30%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외래 생물에 대한 대비. 일본과 중국에서 일찌감치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됐던 붉은 불개미가 부산항을 헤집어 놓은 사건은 이런 부실한 대책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